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반도 최고의 고무주 유튜버 겸손한 고마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태풍이 한반도로 진입하고 있다니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한반도 최고의 고무주 유튜버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살고 계시는 제 구독자분들이 너무 걱정되던데 아무쪼록 아무 사고 없이 제 구독자분들 무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고무주 제가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적자로 인해 덤덤하게 밀리의 서재를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있죠? 그 당시에 이 재무제표 보면서 제 5기 때 영업 손실이 100억이 났다. 그리고 제6기 때 영업손실이 140억이 났다. 반면에 매출액은 좀 성장성이 보이는 듯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좀 덤덤하게 묘사를 했었는데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뉴스로 전해졌어요. 밀리의 서재가 상반기에 흑자를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출액이 늘고 흑자를 달성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소식이겠죠. 물론 공모주 상장하려고 일시적으로 흑자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디스클레이머입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 한국경제뉴스예요. 흑자 전환 밀리의 서재 돈 버는 플랫폼 내세워 IPO 한판 넣는다. IPO 이제 공모할 때 되니까 흑자 전환했다. 이 제목 뭐 그대로 여기 밀리의 서재 대신에 쏘카만 넣어도 한 달 전 뉴스 그대로 복사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수 있겠죠. 만년 적자 기업은 상장할 때만 되면 흑자가 전환되는가. 참 아리송한 일입니다. 밀리의 서재하고 쏘카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KT그룹 산하로 이제 편입이 됐거든요. 작년 8월 달에. 그렇기 때문에 KT에서 뭐 할인해주고 밀리의 서재에 가입을 유도를 많이 해가지고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런 가운데 나온 흑자라 기대가 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한번 기사를 읽어보면 반기 순이익은 약 104억 원 상당히 많이 났죠. 집계됐다. 이 중 상반기에 이루어진 전환 상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에 따른 회계상 수익을 제외하면 순수 순이익은 4억 5억 원. 결국 여러분 약 104억이 아니라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4억 났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밀리의 서재에서 어째 흑자가 났냐. 기사에서 분석을 해놨거든요. 매출이 빠르게 늘어난 건 KT그룹 편입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저도 이 부분에 동의하고요. KT에서 많이 밀어줬고요. KT의 플랫폼을 통해 구독자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밀리의 서재를 네이버에서 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첫달 무료 행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을 거로 추정이 되죠. 그리고 KT 고객 대상으로 2,000원 할인 행사를 해주고 있어요. 이가 한 달에 한 9,900원 되니까 2,000원 할인해주면 7,900원. 이 돈으로 한 달 동안 전자책을 무료로 아무거나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이거 한번 가입해가지고 해봤는데 없는 책이 많아서 저는 그다지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그 당시에 한 달만 유지하다가 아마 끊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책을 많이 보충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9,900원에 한 달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상품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공모주 청약 일정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부터 국내 기업 설명회 NDR이라고 하고요. 이걸 시작하고 오는 9월에서 10월 정도에 증권 신고서 제출을 증권거래소에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은 이미 받았고요. 따라서 10월, 12월 청약하고 상장까지 12월 달 내에 그런 식으로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밀리의 서재 자기가 이용 중이면서 서비스 한번 이용해보니까 괜찮더라. 나는 이 기업 미래에 충분히 베팅을 할 수 있겠다. 그러신 분은 미래에셋증권 계좌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게 좋겠죠. 밀리의 서재 홈페이지에서 따온 건데요. 당신을 기다리는 12만 권의 도서. 12만 권이라고 하니까 좀 많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2만 권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제 옛날 구도서고 신작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실망하고 해지를 한 상태인데 어쨌든 회사에서는 12만 권이라는 이런 혹한 숫자로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고 첫 달 무료 구독을 통해 어떤 도서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런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가입자를 급증시키고 있다. 전자책 정기 구독 같은 경우에는 월 9,900원. KT 고객 같은 경우에는 영화 2,000원 할인해준 것 같이 이것도 2,000원 할인해줘가지고 7,900원에 한 달 해주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한 달 동안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겠죠. 넷플릭스나 웨이브나 이런 동영상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넷플릭스 이런 거하고 가격은 비슷해버리니까 가격적으로는 좀 후달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고요. 또 종이책도 정기구독 할 수 있는가 봐요. 어떻게 뭐 배달하는 시스템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월 15,900원 내면은 종이책까지 정기구독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전자책 이렇게 하니까 미국의 아마존도 생각나고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독서율은 굉장히 형편없어졌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매월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2020년 국민 독서 실태 이렇게 국민이 얼마나 몇 권이나 읽었는가 통계를 내는데요.
성인 연령층에서 1년 동안 한 권이라도 책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인 연간 종합 독서율은 47.5%.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 1년간 책 한 권도 안 읽은 비율이 52.5%. 여러분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 이제 유튜브 봐버리고 넷플릭스 봐버리지 누가 책 읽고 요즘에 그럽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 절반이 책 한 권도 1년에 읽지 않는다. 이미 익히 알려진 소식이고 매년 이 종합 독서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예전에 저도 ES24에 투자를 한번 했었거든요. 회사 자체는 뭐 전자책, 종이책 이런 걸로 회사 자체는 괜찮지만 우리나라 지배사업자고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종합독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ES24도 책 파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밀리의 서재도 좀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뭐 여러분부터가 책을 갈수록 안 읽는 추세다 보니까 책을 이렇게 우리나라 안 읽는구나 이렇게 한탄할 만한 뭐 그런 기재는 아닌 것 같아요. 갑자기 흑자전환했다는 밀리의 서재를 보니까 이 뉴스에 떨어지지 않으세요? 2분기 흑자전환 쏘카 고모주 청약할 때 이렇게 언론에다가 보도자료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은 어땠는가 한번 보시면 3개월 차트인데 어저께는 5%가 그리고 오늘도 뭐 5.6% 이거는 폭락 중에 폭락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거 아마 청약하셨던 분들은 지옥을 맛보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밀리의 서재는 다를 수 있다는 언론 주장을 한번 계속 보면 밀리의 서재가 흑자전환에 성공한 건 불필요한 광고비를 절감하면서다. 이게죠. 이거 단기 순수익이라는 건 뭔가요? 매출액에서 총 비용 빼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도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고정되어 있다고 봤을 때 비용 특히 이제 광고비 같은 거를 쭉 줄여버리면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광고비 집행을 줄이고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뭐 광고비 필요도 없는 거 잘 줄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광고도 몇 분기 뒤에 매출하고 직결됩니다. 왜냐면 TV 광고라도 한 번씩 틀어야지 사람 머릿속에 밀리의 서재 이런 기업도 있었지 이런 서비스도 있었지 한번 여겨볼까 이렇게 하는 거지. 광고를 줄여버리면 몇 분기 안에 그 후폭풍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후폭풍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매출 저하를 들 수 있겠죠. 사람들은 밀리의 서재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 지난해에는 광고 선전비로 한 127억을 썼다. 근데 올해부터는 효율적인 광고 집행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라고 쓰여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모주 진행을 위해서 IPO를 위해서 광고비를 줄이고 흑자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읽는 게 더 자연스럽게 읽히는 거겠죠. 경쟁기업 ES24 저도 지금은 뭐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아요. 워낙 피를 많이 봐가지고 근데 저는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한 이 정도에서 사가지고 한 이 정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올랐냐. 그 당시에 얘가 카카오뱅크 지분 갖고 있다 해가지고 카카오뱅크가 지금은 이렇게 쭈꾸막이지만 예전에는 한동안 폭등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좀 올랐었고 그때 저는 팔고 다행히 이익은 보고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네요. 근데 그 이익을 보기까지 한 2, 3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이익의 폭도 굉장히 작았다. 제 생각에는 한 30%인가? 그 정도 이익 보고 나왔던 것 같아요. 똑같은 전자책 기업인데요. 국민의 독서의 감소로 주가는 항상 지지부진. 이렇게 발작적으로 테마성으로 한번 뛸 때가 있는데요. 이 기간 제외하면 거의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지지부진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경쟁 기업도 알려드리고 또 흑자도 어떻게 만들어드렸나 그것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입니다. 국민의 독서율 감소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부터가 책을 안 읽으니까 어려운 상황은 맞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매출액이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단 KT 산하 지니 뮤직이라든가 티빙 영화 보는 사이트죠. 그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지니 뮤직하고 티빙하고 밀리의 서재하고 같이 묶으면 같이 보면 밀리의 서재는 영원해준다 이런 식의 마케팅을 앞으로 펴나가면 이런 시너지를 통해 매출액을 늘릴 기회는 상존한다. 그 정도로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저는 별 3개 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나중에 수요일씩 잘 나오면 별 1개 정도 더 추가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저는 책을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전자책 기업이 상장한다니까 좀 반갑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반갑지 않으실 거예요. 책 얘기만 나오면 인상 찌푸려보고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어쨌든 별 3개 정도로 평가하고 별 1개는 나중에 사용을 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최고의 공모주 유튜버 고마워 함께하는 공모주 시간 재테크 가운데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무신 마사지맨이었습니다.